이 프로그램은 띠띠 동갑들이 경기도 정책을 과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퀸. 네, 오늘 주제인 지역화폐에 관련돼서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이곳에 모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이수 씨?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모르죠? 아, 지금 기수 씨한테 물어봤는데요. 오늘 혹시 어떤 게임 진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 저는요. 좀 네. 오늘 액티브한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왠지 액티브한? 느낌이나. 찬미 씨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 so.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경기도의 지역 화폐를 쓰면 이거 몇 퍼센트 할인이 돼요? 6% 정답. 오, 그게 첫 번째 우리 수업 들을 때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몇 번째로 가입을 했어? 자, 이탈리아 다음 가입했는데 네 번째. 아, 아니. 빨리 해. 원래 청년 배당이었는데 이걸로 바뀌었어. 청년 기본 소득. 예스. 지표요. 지표인데 알파벳 세 개. 자. 아, 미치겠다. 반말기. 아니, 고양이 반대? GMP 말고. DB. 아, 그렇지. 이거 GMP 말고. 그 우리가 돈을 내고 이런 구매를 하고 이런 생활을 뭐라고 하죠? 소비. 이런 전체적인 큰 시장. 돈을 뭐 구매를 하고 통과해 통과해. 제보. 뭐야? 경기도의 한 지역인데 오산? 오, 정답. 아, 더워. 더울 때 우리 뭐 이거 해. 더워. 더워? 더워 몰래. 이거 질하자. 부채질. 야, 이런 게 있어? 야, 국가 부채 이런 건가 보다. 아, 오빠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지금. 아니, 창업은 많이 하는데. 헤어! 그렇지? 자, 우리가 오늘 배운 주제 뭐야? 네 글자. 지역화폐. 오케이. 아, 우리가 아, 이게 전 세계 일곱 번째로 됐는데 3050. 아, 정답. 너무 내가 잘하는 건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 우리가 잘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개발했어. 근데 이걸 신체 비유했을 때 선생님이 우린 여기만 비대해질 거라는 말을 했지. 심장. 네, 저희가 이렇게 게임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아, 일단 기수 씨가 세 개를 맞추면서 1등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렇게 해서 1등인 이제 기수 씨에게 아주 좋은 그 기회가 있다는데 제가 직접, 네. 들어보니까 제가 깍두기와 깍두기 한 명과 저랑 팀을 같이 한 분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깍두기를 먼저 뽑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사행시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사행시? 네, 어떤 거죠? 지역화폐로 바로요. 네. 바로 네. 해 좀 어려울 텐데 원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띄워줄까요? 지 지나간 것은 영 역시나 화 화를 내면 폐 폐가 돼요. 네. 너무 어렵네요. 네? 영수 씨 저요? 갑자기 뭘 하죠? 네, 지역화폐로 사행시 지 지가 뭐라고 오, 지가 뭐라고? 지가 뭐라고? 지가 뭐라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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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라는 분. 지가 뭐라고? 역, 역, 역. 기자. 아, 기자. 역시나. 와. 화이팅! 패. 지역화폐 이런 정책은. 맞다, 역.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 오케이. 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역. 이슬이 떨려. 선수 가자. 뒤에서 역선수래? 역시나. 화. 역시나. 화. 화. 화목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정책 여러분과 함께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 공익광고. 패. 야, 이거 이게 너 맨날이야. 너무 잘나. 누가 적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적당히 수위를 조절했을 걸 생각을 하는데 수위가 높진 않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적은 걸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큰일 납니다. 나는 끔찍한데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통시장 두 곳을 가기로 했는데요. 어디로 가죠? 광명입니다. 광명 그리고 군포. 군포 이렇게 두 군데를 가기로 했고요. 오늘은 광명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네, 요거를 수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두구두구두구. 본이 정도가 되게 웃기겠다. 아 진짜로 엄청 어려운 거라고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뭐예요? 봄배 바지를 입은. 아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양호하게 상상인데 상상인데 지금직하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G4맨입니다. 아니 오늘은 투맨이어서. 아 투맨. 생각해서 투맨. 두 명이니까.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미션 게임을 마치고 미션을 수행하러 지금 광명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미션 때 이제 반드시 몸빼 바지를 입고 수행을 하라고 미션을 받았잖아요 게임 때. 그렇죠. 몸빼 바지를 사야 되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이 아이템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래요. 광명 시장에. 아, 어플 아시죠? 아시죠? 그 놀장. 놀장. 그렇죠. 놀장.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아니,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인터넷 쇼핑하는 거 같아요. 네, 무슨 몰 뭐 이런 것처럼. 예. 광명몰. 저희는 옷을 사야 하니까 의류도 예, 쓰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면바지, 브라우스. 저는 이제 B씨 여기서 몸빼 바지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해야 되고 뭐 해야 될까요, 영수 씨? 그럼 지역 화폐 어떻게 써야 된다죠? 뭐라고 배웠어요? 지역 화폐 쓰려면 돈을 충전해야지. 그렇죠. 제가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광명시 아, 카드를 받아오고. 광명시 지역 화폐 카드를 충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충전하기를 해서. 아, 충전하기. 계좌 연결을 해서. 계좌도 서로 공유하고 아, 뭐 계좌를 안 따도 좀 빼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아, 그렇죠. 보내줄 수는 있어도 보내줄 수는 있죠. 네. 오 계좌 연결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장호인가? 장호야. 장호를 가라. 빨리 말라고 오빠는 빨리 와서 좀 장호를 먹을 필요가 있긴 있는데 뭐라고? 장어인가? 야, 장어가 아니라 금강산도 19경. 아 너무. 어 왔다. 만 원 같은 거, 5천 원. 우리 옷지. 우리 옷지. 아 여기 있네 몸빼 바지. 아 예쁘다. 근데 나 혼자 입기 좀 그렇게 같이 입은 거 어때? 맞지? 왜 갑자기 말이 바뀌죠? 같이 입는 거 어때? 민씨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카모플라주. 우리가 계속 고르고 있어볼게요. 잠깐 이게 하나 얼마인데? 너희 흥은 하나 원래 5,000원인데 어머님을 녹여줘. 14,3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만 원 받은 거를 만 원 받은 거 5,000원인데 어머니 근데 저희가 이거 지역화폐 오늘 쓰려고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에 14,300원밖에 없어요 어머니. 네. 혹시 그래서 모자라요. 700원만 좀 깎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입을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 나쁘지 않아? 어우, 너무 작게. 편해. 어머니, 이거 지역화폐로 산 거예요. 어, 지역화폐로. 주머니도 있어요. 야, 주머니도 있고. 지역화폐가 사용했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시작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4월인데 또. 아, 아시는 분 아니지? 아, 아, 초면인데. 우리 사장님 네. 오늘부터 지역화폐 쓸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지역화폐? 아, 방송으로 많이 해서. 아 좀. 경기도. 예. 시군 다. 네. 군은 몇 개인지 몰라 나도. 31개 시군. 예 31개 시군. 또 4월 1일부터 쓸 수 있어요. 오늘부터입니다. 네. 지역화폐를 통해서. 네. 겨 기대되는 효과. 아 여기 간판을 찍어 나만 찍는 거야. 한우밭 정육백화점. 간판만 찍어주세요. 한우밭 정육백화점. 네. 사장님 인터뷰 한번. 사랑합니다. 아니 지역 화폐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 이재명 도지사님 사랑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 가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면 떡볶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거 하나 먹으면서 국민분께 이번에 진짜로 그렇지. 우리가 배운 지역화폐 그리고 경기도의 정책을 알려드리자고. 자 영수리가 할 거지? 아, 아니지 우리들은 이미 거 아니야? 했으니까 이제 그렇지. 우빈 오빠가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전문점에 한번 왔는데 되게 젊으셔요 상인분이. 네. 금강산도 19경이죠? 한번 일단 먹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가죠! 들어봅시다. 다시 봅시다. 고고!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중짜 하나 네, 이렇게 세 개 시킬게요. 짜장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중짜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네, 와우. 아 왜 됐네. 되게 빠르게 잘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초고속. 초고속으로 했어요. 초고속으로. 오.
2,900원. 이야, 이봐. 이렇게 푸짐할 수가 있나. 저기요. 네. 오디오가 너무 비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었지만. 밖에 나왔는데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맛있었는데 저희가 지역 화폐를 사용해서 네네. 요리를 먹었어요. 네. 지역 화폐 직접 한번 결제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정말 생각보다 편했고 이게 뭐 다른 이제 결제하는 방식도 그렇게 뭐 다른 게 없어서 뭐 다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장님이 청년분이시라고 들었어요. 아, 청년. 네, 청년이신데. 네. 얼굴 되게 예쁘신데. 되게 예쁘신데.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올해 28입니다. 오! 반갑! 오빠랑 동갑. 저랑 동갑이네. 반갑다 친구야.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좀 어떻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으실까요? 네,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역화폐잖아요. 지역화폐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한정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 그 지역화폐를 들고 와서 결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게 퍼져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광명시장 화이팅! 지역화폐 화이팅! 탕탕탕! 아, 근데 난 말 못하네. 아유, 괜찮으세요. 카드 뭔지 아세요, 혹시? 몰라. 마이크. 요게 광명 카드니까 요걸 보여드려야겠다. 요 카드. 이거 광명 카드. 요 카드 알고 계세요? 예. 뭐 같아요, 예. 어머니? 이거 그거 농산물 아니에요? 농산물 살 수 있죠. 요게 예. 지역 화폐. 네, 지역 화폐인데 뭐 이 카드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역 화폐를 네. 이제 여기다가 충전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카드처럼. 네, 그럼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드에 만 원을 충전하면 지금 네.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10% 추가로 네. 줍니다. 제가 만 원을 충전하면 만 천 원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 카드를 많이 충전하고 그만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활성화가 좀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이 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어머니 너무 혼내지 말고 잘 알려주세요. 아니 뭐 저한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기 많이 써요. 많이 쓰신다고? 시장에 많이 와요. 아까 어머니 조만간 이 카드를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결제를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겠군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네. 저 솔직히 재래시장이 우리가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게 카드를 잘 못 쓰잖아. 맞아요. 다 현금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걸 쓰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겠지, 지역사. 그리고 이 시장이 워낙 크잖아. 또. 어머님도 쓰시겠어요? 예. 약속하셨어요, 어머님. 아,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역화 우리 뭐 지역화폐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지역화폐 네. 화이팅. 네. 자, 이렇게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역화폐 화이팅. 자, 지역화폐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아까 확인한 것처럼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충전을 하면 1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 원을 넣고 만 천 원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물건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 생각외로 오늘부터 처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생각외로 그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거부 반응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이 화폐 미래가 보인 것 같아요. 정말 좋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마무리 멘트 하고 저희는 이제 뭐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광명시장 화이팅! 지역화폐 화이팅! 카드 많이 써주세요, 지역화폐. 많이 써주세요. 안녕.